저기서 고발할 거 했는데 고발과 더 했어요. 룸메를 고발합니다. 관종이라고? 네. 제일 큰 형한테 관종이라고? 누가 그랬어? 저기 하니까 눈물이 날라 했어. 멋있지 않아요? 이름 진고스트 보셨죠? 너무 안 좋아요. 요새 계속 안 좋으세요? 네, 경기를 너무 많이 뛰었더니 네, 그 이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. 컨디션을 다 끌어 써가지고 지금 힘이 없어요, 힘이. 그리고 오늘 잔다는데 꿈을 잘못 꿔가지고. 어떤 꿈인데? 훈련소 가는 꿈 꿨거든요. 저울 하니까 눈물이 날라 했어. 집 떠나와 열차 타고. 이 시즌 어떠셨어요? 아직도 힘들어요. 결혼 너무 좋죠. 결혼 버프 좀 받나요? 그건 시즌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비시즌이라 보여줄 수 없어요. 시즌 때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. 아. 그리고 아까 저 뽑기 했는데 뽑기 운이 원래 저 좋은 편인데 네, 두 개 다 5등이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. 눈매를 고발합니다. 저기서 고발할 거 했는데 고발과 더 했어요. 동섭이 형 룸메를 고발합니다. 그거 진짜 동섭이 형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요. 밥 먹고 나면 무조건 하나씩 먹어요. 그래서 저는 아 형 저 안 먹을래 이러면 무조건 먹어요. 와 이거 형이 주면 이거 안 먹는다고? 동섭이 그래서 거기 우리 호텔에서 먹을 때도 아이스크림 무조건 떠오잖아. 아이스크림? 아 음식으로 안 먹었어요. 안 먹었는데 지금 약간 저를 몰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만만하니까 이제 기남이도 그렇고 지웅이도 그렇고 막 하는 거잖아. 지웅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. 정섭이 형 언제 억지로 먹였어. 너 안 먹었잖아. 먹었잖아 형. 얼마나 맛있었는데. 1년 만에 먹는 아이스크림 먹어봤다. 저희 요즘에 그 애들이 레이저 바람이 불러가지고 다 면도 지금 레이저 하였거든요. 이제 1회차. 네. 제가 이제 알려줬어요. 어디 가라고. 그랬더니 애들이 막 혹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며칠 뒤에 형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괜찮았어. 근데 말해. 형 생각보다 괜찮던데요. 네. 효과 있겠죠. 저희 팀 관종이 몇 명 있어요. 그러니까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저희 준우 형. 준우 형이 진짜 관심 주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어제 저한테 막 그 영화 얘기를 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터면 아마 분량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니 준우 형한테 그것만 물어봐 주세요. 조은이랑. 조은이랑? 네. 관종이라고? 네. 제일 큰 형한테 관종이라고? 누가 그랬어? 조은우가 그랬지? 조은우랑? 직장 동료. 관종. 제가 박종화랑 13살 차이 나고 조은우랑 11살 차이 나요. 저 어렸을 때는 13살 차이 나는 형들이랑 말도 못 섞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막 친구처럼 막 어깨동무 하고 지내니까. 제가 이제 팀에서 좀 고참이니까. 네. 애들도 잘 챙기려고 하는 건데 밑에 애들이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분량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잠시만 끼. 점심. 아 근데 진짜 그게 모르시겠지만 종아가 정말 저런 거에 있어서 또 마음을 되게 잘 쓰는 애라 되게 마음 불편해했거든요. 뭐라도 사다 드려야 되나? 스타벅스 닉네임이 그냥 붙다. 박종화. 종아는 그런 거 잘 안 해요. 저요? 네. 아 저 바꿔야 돼요 지금. 유공민에서 지금 저 다시 새로운 닉네임을 알아내고 있는 중입니다. 아 저 원래 제가 원래 좀 운동 관련해서 형들이 뭐 하자 그러면 제가 노가 없어서. 아 헬키. 예. 아 부끄러워하세요? 인스타 아이디도 헬키면서. 아 그거 영훈이 형이 추천해줬어요. 영훈이 형이. 아.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
영훈이 형이 요즘 그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선수들의 이 별명 지어주는 거에 맛에 들이셔가지고 요즘 요즘에 저를 또 헬기 당하면 짐 고스트라고 부르시고 저를 짐 고스트라고도 막 부르시고 세 글자던데 제 이름 세 글자 그냥 바꿀 생각 없어요? 딱히 딱히 멋있지 않아요? 이름 네 이름 석자? 어 원래 네 이름 석자 놀리 알리고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종화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스타벅스 닉네임 뭔지 물어봐요. 방금 말씀 드렸어요. 네 말씀 드렸어요. 아 이렇게 느려요. 지훈이 형이 소식이. 네, 네, 네. 너희들 따라가려면 좀 아직 멀었어. 저도 똑같아요. 아 진짜요? 아, 저는 앞에 빼고 지웅. 아 맞다. 그럼 성격 좀 맞아. 그러면 그냥 두 글자. 저희 이제 유부남 형들은 이제 무슨 노 땡땡 아빠. 땡땡 아빠. 맞아. 그럼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나오면 그렇게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? 저도 근데 그러지 않을까 근데? 그때도 스타벅스 있겠지. 아, 무조건 있지. 저도 그때도 스타벅스 있겠지는 뭐야. 오! 아 씨야 너 왜 이렇게 진정하셨나? 왜 이렇게 진정하셨어요? 네. 제 초딩 때 보고 오랜만에 본 동생. 네 초등학교. 내가 그때 중3. 네 중학교 때였어요. 그땐 제가 좀 더 컸는데 얘가 이렇게 징그럽게 될 줄 몰랐네. 가라야 너 나오니까 나 키가 너무 작아 보인다. 누가? 민프로 민프로 제 초중고 선배님이십니다. 민프로 아니 프로 선수니까 카메라도 따라다니네. 아니 제 개인 카메라 아니에요. 지금 네 위주 아니야?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일찍 나와서 그런 거예요. 아, KBL 모든 선수 통틀어서 개인 연습을 제일 많이 할 아주 성실한 우리 기남 선수. 그러니까 체육관에 사는 아이. 진 모습 보셨죠?